안녕하세요. 1학년 3반 반장 엄규민입니다. 도윤이의 공부 방법을 옆에서 지켜보고 그대로 따라하다 보면 규민이도 언젠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못자 이제. 뭐? 다 갔어. 존나 다 갔어. 친구가 혼자 생활을 못자? 혼자 생활할 수 있나? 아 이거 아닌데. 새로운 짝꿍과 무사히 한 달을 보낼 수 있을지 벌써 걱정입니다. 일반에 오면 일반의 법을 따라야죠. 수업 시작 전 휴대폰을 반납하는데요. 그런데 도윤이가 꿈쩍도 안 합니다. 왜 핸드폰 안 내? 핸드폰이 없잖아. 왜 없어? 핸드폰을 안 샀어요. 태어나서 내 이름으로 갖고 있는 핸드폰을 가져본 적이 없어. 왜? 나도 모르겠어. 안 불편해? 신발이요? 있다가 없으면 불편하겠지만 처음부터 쭉 없었던 거기 때문에 막 불편하다 막 이런 거를 못 느끼면서 사는 거. 사람이 아닌 느낌. 나 가와기가 꼭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은가 봅니다. 3분 해봐봐. 첫 번째 미션은 수업 시간에 충실한 도윤이를 따라하자는 건데요. 그러려면 우선 수업 시간을 깨어 있어야겠죠. 첫 수업부터 난관입니다. 도윤이는 규민이 어깨도 주물러 보고 안 통하면 달래기도 합니다. 폰을 올라오면 거의 생식폰을 먼저 써야 되겠죠. 피와 생식폰이 피에 똑같은 거 나도. 저랑은 너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자는 거는 솔직히 좀 한심해요. 자는 건 충분히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도 정말 뒤에 나가서 서 있으면서 잠을 깰 수도 있는 건데 아예 그냥 수업 자체를 포기하는 거니까 귀를 닫아버리는 거니까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힘들어요. 어디 첫 술밥에 배부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미션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공부하는 겁니다. 도윤이가 잠깐 한눈판 사이 슬쩍 자리를 뜨는 규민이 딱 걸리고 말았네요. 아 빨리 풀어. 모르면 앞에 책을 찾아. 썰이나 방정식. 규민이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답니다. 수학도 수학이지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건 도윤이죠. 이게 답이라고. 뭐하러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나. 그렇게까지 안 해도 성적만 잘 나와도 할 만한데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 많이 들어. 세 번째 미션은 바른 자세를 비롯해 적극적인 수업 태도입니다. 외모는 팔로 좀 내리시고요. 팔도 이렇게 하지 말고. 웃어 좀 수업 시간에 좀 웃으면서. 정우랑 앉아. 선생님 계속 봐. 이렇게 두 점을 받는다. 아, 이거 원 시어머니가 따로 없습니다. 길이가 같은 점을 구했더니 여기가 중심이 2, 마이너스 3하고 볼게. 누군가에게 가르치듯 설명하는 건 그 개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술술술 도윤이는 막힘이 없죠. 기울기 얼마? 3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죠. 규민이는 이 모습이 참 낯섭니다. R 루트 M 제곱, M 제곱은? 도저히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요. 난 저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 너무 적극적인 게 엄청 심각한 표정으로 막 진지하게 하니까 웃겨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 저희랑 사는 세계가 다른 애들 있잖아요. 막 영재 같은 애들, 그런 애들. 점심을 먹고 나란히 자리에 앉는 두 사람. 그런데 불쑥 궁금한 말이 튀어나옵니다. 아 공부를 왜 안 해? 재미가 없어서? 재미가 없어서? 네. 재밌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 공부에 재미가 있어. 뭔 소리 하는 거야 또. 공부가 재밌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 근데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거지. 그렇게 맨 처음에는 해야 되니까 하다가 나중에는 그 공부에 숨어있는 재미가 언젠가는 느껴지게 되는 거지. 뭔 소리 하는 거야?
규민이도 언젠가는 그 공부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떡하냐. 아무래도 갈 길이 아주 멀어 보입니다. 습관 고치려면 좀 걸리는데 이렇게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걸 또 벌써 고쳐요. 공부에 대한 인내가 조금 부족하니까. 그런 게 이해가 돼? 그런 게 아니 저는 솔직히 이해가 좀 안 돼요. 지금은 이해 안 돼요. 전혀. 이튿날 도현이가 규민이 집을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아. 덥지? 네, 안 좋아. 너는 돈을 와서 실례되는 거 아니야? 아, 아니야. 싶어. 좋아. 나 기뻐. 주말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는 것도 도윤이의 공부 원칙입니다. 덕분에 규민이도 꼼짝없이 책상 앞에 앉았는데요. 평소 같았으면 친구들과 농구를 하거나 게임방에 있었을 시간인데 말이죠. 숙제 끝내고 안 잡고 앉았을 때 아무래도 도윤이 하루에 한 번씩 부를 거야. 멋있게 한다. 지금 안 들어와.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해, 나는. 그러고도 규민이 어머니는 방문 앞에서 쉽게 발을 떼지 못하는데요. 그렇게 찬소리를 해도 안 듣던 아들인데 신기할 따름입니다. 귀찮아서 안 한다고 할 텐데 같이 하니까 또 하네요. 같이 하는 애가 옆에 같이 있으면 또 할 것 같아. 그렇게 붙잡아주고 하는 애가 있으면 옆에서 저런 것만 본다며. 같이 공부하는 애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벌써 9일이 흘렀습니다. 규민이 농구하러 갔어요. 예. 오늘은 뛰고 싶대요. 어제보다 더 나은 언니였던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가 이제는 점점 안 자려고 본인 스스로 이게 정신이 바뀌어 있어요. 이제는. 이러면서 막 잡겠어요. 사실. 막 이러면서 아,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잡겠어요. 저녁에는 도윤이를 따라 자습실에서 공부를 합니다. 아직 규민이는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데요. 한 시간에 이거 외우고 81개는 하나 없어요. 이거 외우고 이성적 올리고 싶은 만큼만 해요. 두 사람은 약속을 정했습니다. 우선 분량을 정해 공부하고 일정 시간 뒤에 그 내용을 얼마나 잘 외웠는지 도윤이가 쪽지 시험을 내기로 한 겁니다. 오늘 과목은 영어입니다. 과연 규민이는 서른 문제 중 몇 개나 맞출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많은 동그라미는 처음인 듯 좀 놀랐나 본데요. 뭐야? 아, 어머니. 많이 틀렸나 했더니 딱 하나 틀린 게 아쉬워 그런 겁니다. 목표 점수는 가뿐히 넘어섰네요. 저한테 맞춰서 뭘 시키잖아요. 제 수준에 맞춰서 수학도 그렇고 그러니까 할 마음이 생겨서 여태까지 가르쳐왔던 사람 중에서는 제일 편하니까 누가 자기 가르치는 사람한테 막 반말하고 그래요. 동갑이니까 가능하지. 자신의 눈높이에 애써 맞춰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고마운 일이겠죠. 처음으로 나랑 자유롭게 시간을 오늘 안 잤다. 아까 잘라 했는데 아직 못 잤어요. 처음으로 안 잔 거예요? 진짜 처음이다.
본인도 모르는 새에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홀로 자습실을 나서던 도윤이는 이제 함께 집에 갈 친구가 생겼습니다. 벌써 함께 생활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규민이는 매일 1시간 일찍 일어나 도윤이의 등교 시간에 맞춰 학교에 나오는데요. 언제 왔어? 유난히 피곤해 보이는 규민이 갑자기 하루 24시간을 빈틈없이 살려니 힘들만도 하죠. 규민이 17살 인생에 이 같은 강행군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깨워도 일어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규민이. 흔들어도 꿈쩍도 안 하는데요. 도윤이도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피곤한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니까. 근데 문제는 규민이는 피곤하려고 노력을 해요. 네. 막 잠아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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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어요. 좀 답답할 때도 있고요. 예. 조금 어떻게 보면 화가 날 때도 있고요. 계속 깨워야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 그거라도 안 지켜줄까? 기말 시험이 채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누구나 마음이 조급해지죠. 전교 1등이라고 어디 다를까요? 4시 5분 해야 되지. 그치? 자, 빨리 하자. 내가 해야 되나? 해봐. 풀 수 있겠구나. 그런데 어째 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아, 영어. 나 이 프로그램 왜 한 거야? 내가 네 따라 하라고. 아니, 왜 이거 추천한 거야? 네가 나 추천했잖아. 네가 나 추천했잖아. 내가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러니까 빨리 하라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생각보다 사태가 심각해졌습니다. 수업 한 시간이 어떻게 흘렀나 싶습니다. 결국 규민이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 다음 수업 시간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는 또 도윤이대로 화가 많이 났나 본데요. 다음 쉬는 시간 밖에 나와 있는 규민이를 발견했습니다. 짜증 많이 났어?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어떻게 해, 왜요? 그냥 오늘 야자 안 할래요. 왜요? 자율학습 시간 있으니까 갈래. 아까 수업 시간에 그 생각도 했어요. 무슨 생각? 이걸 내가 왜 했지? 그러고 보면 모든 걸 맞춰야 하는 입장에서 갑자기 바뀐 환경에 생활 습관까지 바꾸려니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그게 스트레스가 된 걸까요? 그런데 둘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혀 반응이 없는 도윤이. 규민님 괜히 머쓱해집니다. 뭐 물어보려고 딱 이렇게 툭툭 건들거나 부르면 잠깐만 하고 막 엄청 사납게 굴어요. 막 건들지 말고 기다리라는 식으로 엄청 바쁜 사람처럼. 어떻게 불렀는데 잠깐 기다리려고 이것도 아니고 이러고 그냥 자기 할 거예요. 공부를 잘하려면 선생님을 귀찮게 하랬는데 규민이의 선생인 도윤인 자기 공부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한숨이 깊어질 수밖에요. 풀이를 왜 외워? 머릿속에. 이걸 어떻게 외워? 아, 다 나와요.
토 나올 것 같아 이런 말 하지 마. 그렇지. 정말 나올 것 같으면 봉지를 갖고 와. 토 하면서 해. 이걸 그대로 외워. 그렇지. 요 문제거든 그대로 외워. 자기가 아는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니까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하죠. 자존심은 모르겠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 더 하기 싫어요. 어떤 면에서는 좋은데 옆에서 강요할 때는 진짜 하기 싫어요. 야자 시간에 물어봐요 저한테. 동현아 이거 어떻게 해?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꼭 집중을 하려 그러면 옆에서 물어봐요. 아 그러니까 저도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좀 나중에 물어봐. 막 그러다 보니까 규빈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데 막 도윤이가 막 제가 막 그냥 막 이렇게 잘 안 해주니까 규빈 입장에서도 속상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서로가 참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 도윤이가 먼저 손을 내밀기로 했습니다. 규빈이 어디 있어? 규빈이 어디 있어? 아까 외전까지 아니야? 역시 규민이는 또 엎드려 자고 있네요. 아, 녹았다. 내가 너무 많이 시켜? 괜히 머쓱한 두 사람.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걸 말이죠. 조금만 더 쫄게. 규민이 말 대신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우여곡절 많은 프로젝트의 한 고비가 또 이렇게 지나가네요. 그주 주말 도윤이가 규민이 집을 찾았는데요. 규민이에겐 꽁꽁 숨겨둔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오랜 꿈과 관련된 비밀인데요. 도윤인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하네요. 이건 디테일하다. 이거 와 정말 살아있네 그냥. 이건 규민이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린 그림입니다. 내가 사실 미술 시간에 맨 처음 하는 게 이거잖아.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를? 소묘라 그러지. 명암. 나 이런 걸 되게 못해. 나 명암 주는 거를. 내가 그렸다. 그니까. 잘 그렸네. 어느 정도 배웠어 미술? 그러니까 이 정도 그릴 정도면은 얼마큼 배운 거야? 짧게 입시 미술 한 거예요 짧게. 되게 신기해요. 저는 제가 가장 학교 과목 중에 취약하게 미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리 봐도 규민이랑 저는 정말 양극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정말 잘 그리네요. 도윤인 친구의 새로운 장점을 발견했습니다. 규민이는 사실 예고에 진학하고 싶었는데요. 그런데 그림 그리는 것만 좋아하다 공부를 소홀히 한 것이 그 발목을 잡았습니다. 공부 때문에 예고를 못 갔죠. 미술도 시험을 봤었어도 어차피 떨어졌을 거예요. 전부 다 그린 애들이 널렸으니까 잘 그린 애들이. 그래도 더 노력해 볼 수도 있잖아요. 시험을 보거나. 아니 저는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면 뭐 시간 낭비하는 거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친구들이랑 PC방 가서 보는 게 좋잖아요. 떨어질까 봐 두려웠어요? 어차피 떨어질 걸 뭐하러 하냐 뭐 이런 거. 그게 두려운 건가? 아 같이 가지. 누구든 숨쉴 구멍 하나쯤은 마련해놓고 산다는데 이 아이들에게도 휴식은 필요하겠죠. 탁 트인 전경을 보니 잘 나왔다 싶습니다. 그런데 공부는 한 템포 쉬어가도 도윤이의 호기심은 멈추지 않네요. 물은 얼마나 FP가 팽창할까? 어? 산에서 물 먹는 데까지 그런 얘기 해야 돼? 내 공부도 해야겠지만 규민이도 더 열심히 가르쳐줘야겠구나. 비록 내가 아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계속 되는 것 같아. 이 프로젝트 하면서 제가 못하는 부분을 얘가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그럼 저도 얘가 못하는 부분을 제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조금 더 빡세게, 네, 조금 더 힘내서. 내가 니랑 살면서 많이 지친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 공부를 하다가 헤어진 것 같으니까 나 다시 아니죠. 툭툭 털고 일어나 내일부터는 다시 웃으며 달릴 수 있겠죠?기말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옆에서 깨우지 않아도 쏟아지는 졸음을 스스로 몰아내려는 규민이 정말 기특한데요. 정말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오전 수업 4교시 동안은 정말 열심히 들었거든요. 안 자려는 노력이 정말 많이 보였어요. 목소리 올리지 마라. 뭐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 했겠죠. 그래서 그냥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규민이에게 일어난 사소하고 작은 변화들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제 일부러 도연이가 잔소리를 늘어놓을 필요도 없을 정도입니다. 꼬맹이들이요. 똑바로 앉으면 졸려도 신경 쓰이니까 필기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수업 시간 졸음은 참고 참았다가 쉬는 시간이 돼서야 풀어놓는데요. 오늘은 둘 다 세상 모르고 잠들었네요. 최근 3주간 생긴 변화들은 규민이의 학습 동기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프로젝트 전과 비교했을 때 규민이의 자기주도 학습 수준은 놀랍게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습 준비도도 상승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 이제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을 차례라는 건데요. 상당히 학습에 대한 고민과 열의가 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은 아직은 잘 체득을 못하고 있다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규민이는 상당히 공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나 생각들이 깊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말 시험은 매일매일 아주 성실하게 다가옵니다. 규민이도 하루가 다르게 달라졌습니다. 공부하는 담을 쌓고 살았던 아이. 그런데 이젠 말똥말똥한 눈망울이 선생님과 교과서를 바쁘게 오가네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가 있다는 거. 이제 다음 거는 규민이가 하겠어. 규민이가 나와가지고 이걸 한번 해줘. 화이팅. 아, 어머니. 아, 규민이에게 또 한 번의 난관입니다. 이건 뭐 지켜보는 사람이 더 초조한데요. 반지름이 이잖아요. 원의 반지름이 이니까 원의 부등식을 쓰면 뭐, 아 미안. 죽었다 깨나도 이것만은 못할 줄 알았는데 닥치면 뭐든 다 하게 되나 봅니다. 짜잔. 짜잔아, 돌아가신 수학자 분들 다 일어나겠다. 어? 잠깐만. 아직 어설프지만 규민이는 오늘 태어나 처음으로 친구들 앞에서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아예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학 같은 거는 아예 이해할 수도 없을 거고 정말 완전 기초적인 부터 다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본적인 거는 알고 있더라고요. 아, 그걸 보면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야 얘들아, 내일까지는 여기 정답만 풀어야 돼. 내일까지 빨리 지났지. 시간이 빨리 갔어. 뭐 생각해? 이거야, 시간이 빨리 지났으면 된다. 이게 있잖아. 혹시 시간 빨리 가? 좀 많이 연진체도 어려워요. 묻지 마세요. 조금 재밌어요. 오늘은 처음으로 생각도 하네. 자신감? 3주 내내 도연이가 입에 달고 산 말, 자면 안 된다는 말을 그대로 돌려주네요. 규민이의 소심한 복수입니다. 시험을 앞둔 마지막 주말, 규민이가 도연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왔어, 이렇게.
12시간에 고쳐다 보니까 어 그럼 이렇게 자 파이팅 많이 먹고 싶네 공부든 뭐든 우선은 밥심이 있어야죠 그런데 시험이 며칠 안 남았어인지 도윤이 눈이 금세 문제지로 향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규민이 어느새 영어 단어장을 손에 들고 있네요 뭘 먹으면서 공부를 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도윤이가 이러고 있으니까 따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규민이는 이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조금씩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마지막 영어 단어 테스트 아샤 맞습니까? 나는 봐도 되잖아요 한 줄을 다 맞긴 하네요 규민이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그런데 그 뒤가 문제였을까요? 대체 몇 점을 맞아서 이렇게나 실망하는 걸까요? 80개 중에 5개를 틀렸어요 옛날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점수를 맞은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지금 되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위축감이 들었어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쪼으면 다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 더 쪼아야 되지 않을까 아 라는 생각이 들고 나면 규민이가 이날 본 영어 테스트 점수는 80점 만점에 75점 오늘만은 특급 칭찬을 해줘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 옆에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 없었어요 아. 옆에서 쳐다보거나 자기 할까 하고 옆에서 지가 하고 할 거 하잖아 물어보면 대답을 좀 늦게 해줄 뿐이지 기말 시험이 코앞입니다 이 시간에 집에 와서도 자연스레 책상 앞에 앉는 규민이 이런 아들이 어머님 기특하면서도 마음이 쓰입니다 열심히 하네 갑자기 옆에 좋다 야 내일 윤리 시험 봐 국어 윤리 체육 체육이 잘하잖아 괜히 방해될까 어머님 길게 대화도 못 나눕니다 그저 당신이 깎아놓은 연필을 아들이 손에 쥐고 쓴다는 게 기분 좋은 일일 겁니다 안 주면 연필을 들어야 되니까 다 하는데 안 준 적이 없었으니까 전에는 그냥 새 연필인 거고 요즘에 안 주니까 조금 단 연필인 거죠 그동안 어머니가 연필을 막 많이 깎아주셨는데 연필 단 거 보면 좋아하겠죠 부러져 있는 것보단 단 게 낫잖아요 숙제한다고 몇 페이지 했나 봐요 그리고 나도 자고 지도 하다가 잤나 봐요 늦게 자더라고요 내가 달라진 거 노력하고 있는 거 보이지 않아?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열심히 한대요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기말고사가 있는 날이자 프로젝트가 끝나는 날입니다 수고했어? 이게 많이 했는데 한 게 한 것 같지가 시험 잘 보고 잘 봐 시험을 치르기 위해 반을 이동하는 규민이 어째 오늘은 긴장이 좀 되나 봅니다 여태까지 한 거에 비례해야 되니까 좀 부담되죠 여기서 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걱정 마세요 드디어 기말고사가 시작됐습니다 시험날 잠을 안 자는 것도 처음이고 시험 문제를 제대로 읽는 것도 처음입니다 두윤인 역시 오늘도 한결같습니다 기말 시험이 끝나고 규민이와 도윤이의 한 달여 정도 끝이 났습니다.
규민이의 그 밝은 모습, 또 다른 사교성, 그리고 저는 갖고 있지 않은 뭐 운동신경이라든지 아무튼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 같은 거는 제가 충분히 배웠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성장할 수 있었고 규민이도 물론 성장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거고요. 제가 공부 스스로 했다는 게 참 신기하니까 뭔가 느낀 건 있는 것 같은데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내가 바뀌긴 했는데요. 일단은 의욕만. 뭐가 더 생겼을지는 저도 잘 모르죠. 며칠 뒤 성적표를 확인하는 날. 마지막 기회니까 이거 잘 확인하셔야 돼요. 과연 얼마나 성적이 올랐을까요? 규민이가 성적표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아무래도 표정을 보니 점수가 기대만큼 안 나온 모양입니다. 궁금한 도윤이가 먼저 규민이를 찾아왔는데요. 도윤이 역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때까지는 시험을 보고 나서 별 스트레스 안 받았는데 신경도 안 쓰이고 이번 시험은 그냥 뭔가 특별했어. 시험 본 날 엄청 열심히 봤고 최선을 다해서 시험 보고 나서 성적을 보니까 막 엄청 신경 쓰여. 많은 사람들이 성적은 계단 모양이래. 직선이 아니라 한 명 오르는 게 아니라 처음에 해도 안 올라. 그러다가 갑자기 파고른다? 그러다가 또 해도 안 올라. 그러다가 갑자기 파고라. 그래서 계단이라 그래. 그 계단을 하나하나 밟아 올라가는 게 공부래. 스트레스를 조금 더 받아야 돼.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응비관에 매일 10시까지 남는다든지 다 이상한 것만. 제가 너무 큰 점수를 바랬나 봐요. 그냥 그래도 바라지 않던 과목들은 그럭저럭 괜찮게 봤는데 바라던 과목이 좀 생각보다 좀 덜 나왔어요. 그래도 후련해요. 끝났으니까. 실망했다는 자체가 되게 바람직한 일이에요. 아예 그냥 포기했다는 게 아닌 거니까 나름 자신만의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거니까 일단 그런 실망감이라도 느꼈으면 그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내가 그 실망감을 어떻게 하는지 줄여봐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어가지고 다음 3회고사 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독했던 무더위도 시간 앞에선 맥없이 물러났습니다. 도윤이는 한결같이 수업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자신에 대한 긍정과 그럼 규민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이거 어제 했던 거를 잠깐 떠올리면서 얘를 하나만 혹시나 자고 있으면 어쩌나 싶었는데 걱정이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간단하게 해란다. F이거보다 F를 확정을 한 다음에 규민이가 여기다 5를 넣어. 그러면 이거는 뭐가 나올까? 그렇지 없어져가지고 이것도 5가 될 거야. 얘는 이제 Y에 관해서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그럼 규민아 EY는 뭐가 돼? X 플러스 4. 그렇지 X 플러스 4. 규민이는 수업 시간 내내 자문고사하고 되려 적극적인 태도로 수업에 임했습니다. 프로젝트 전과 후 뭐가 달라진 것 같아? 머리카락 길이. 수업 시간에 안 자려고 다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다 잤는데 여태까지는. 그리고 또 나도 공부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런 거 얻은 것 같아요.